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생겨나 국내로 들어온 신종 감염병 메르스가 전국을 휩쓴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186명이 감염돼 3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7월 4일 이후로는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제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메르스가 남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들인데요. 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격리된 탓에 고인의 임종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혈육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세간의 억울한 비난까지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을 직접 만나 그동안 억눌러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추모원. 49살 김영지 씨가 분고람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메르스에 감염돼 지난 6월 24일 숨진 어머니의 유해입니다. 이게 와서 다을 지고 뭐야. 행복하게 좀 사세요, 어머니. 김 씨는 메르스 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7월 5일까지 격리된 탓에 어머니의 임종도 못 지켰고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에 좋은 날짜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망 20일이 넘어서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70살 나이에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할 만큼 건강했던 어머니 최숙자 씨. 그러나 지난 6월 23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불과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최 씨는 지난 6월 5일 다리를 다친 1급 시각장애인의 입원을 돕기 위해 강동 경희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머문 시간은 단 10분. 그 사이 응급실에 입원해 있던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76번 환자는 지난 5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최 씨와 같은 6월 5일에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76번 환자를 격리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도 병원을 옮기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3일부터 명단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 콜센터에서 6월 6일, 6월 7일 이틀 동안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계시는 상황으로 전화가 부재로 연결은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6월 7일에야 뒤늦게 메르스 발생 병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6월 5일 병원을 옮긴 76번 환자도 이 환자를 받은 강동 경희대 병원 측도 메르스를 의심하고 대처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최 씨와 가족들도 메르스 노출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76번 환자가 그 삼성 의료원 방문했었다는 것도 강동 경희대 병원도 몰랐었고 저희 어머니도 몰랐었고 그랬으니까 마스크도 안 했고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10분도 채 체류 응급실에 체류를 안 했었대요. 1시간 이상 1~2m 이내에 뭐 접촉이 있어야만 이게 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서요. 보건당국은 뒤늦게 76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때도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최 씨가 입원을 도왔던 시각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같이 오셨던 환자분이 이분은 평상시에 건강하셔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에게 정보를 안 주셔서 관리 대상에는 일단 누락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격리 대상에서 누락된 최 씨는 6월 10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지만 단순 감기로 여기고 동네 병원과 약국을 오갔습니다. 열은 조금씩 잡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6월 18일, 허리 통증으로 강동 성심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엑스레이를 찍다가 폐렴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감염내과로 최 씨의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내과는 당시 최 씨를 상대로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분이 정확히 밝히셨으면 처음부터 그분도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부에서 놓친 거고 환자분도
이제 말씀 안 하신 게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 거고요. 그렇게 나흘이 더 지난 6월 22일, 최 씨의 폐렴 증세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메르스 검사를 했고 결국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최 씨는 즉각 격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병원명을 공개를 했다면 일명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14번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76번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지 않겠나. 초기에 그 메르스 관련된 병원을 공개를 했다면은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 보건당국의 뒷북 대응과 부실 관리로 허망하게 떠나보낸 어머니. 그러나 김 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피해자인 어머니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173번 환자는 시각장애인의 치료차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들렀지만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확진 병원을 방문했다지만 당시는 정부가 병원 이름을 감추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격리 대상도 아니었던 노령의 감염병 피해자에겐 너무나 가혹한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고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강동구청 측은 이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의 일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럼 봤어요. 예, 예. 봤습니다. 그 근거가 그 숨겼다는 것 때문이면 정말 숨긴 게 맞는 건지 사실 확인만 좀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뷰 아니 그러니까 취재하는 부분은 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동 성심병원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지. 어머니가 메르스라는 거를 인식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약자인 환자한테 돌리는 게 저로서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김 씨는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지자체의 근거 없는 비방이 바로잡히길 원합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돌아온 건 정부가 지급한 1,000만 원의 장례비가 전부였습니다. 아니 질병으로 죽은 사람한테 왜 1,000만 원을 줍니까? 그러면은 모든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씩을 줘야죠.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경호 없이 그렇게 뭐 숨기고 그런 파렴치범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농촌. 37살 허영강 씨가 지금은 텅 비어있는 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해 말 폐암 선고를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상태. 아버지는 메르스에 감염돼 지난 6월 24일 숨졌습니다. 집도 좀 고쳐놓으시고 이제 모녀를 보내시려고 이렇게 계셨는데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이 예 아버님한테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어머니한테 오셔서 여기서 걸어가셨다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오신 게 너무나도 불쌍하고 건강했어요. 그랬다가 그렇게 괜찮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오신 게 막 너무 황당해갖고 여기가 계신 것 같고 그래요. 64살 나이에 아무 지병도 없이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살던 허경범 씨. 지난 5월 28일 폐암 환자인 아내를 간병하러 건양대 병원에 갔다가 한 달 만에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6월 15일로 적혀있죠. 6월 15일 내 아버지가 이렇게 음압병상에 계셨고 이게 5월 7일이에요.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한 달 조금 더 된 거죠.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말이나 돼요 이게. 한 달 만에
멀쩡하셨던 분이? 보건당국은 허 씨가 5월 28일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16번 환자는 1번 환자가 있었던 평택 성모병원에 같은 병동에 있다가 감염된 환자. 보건당국이 초기에 1번 환자 관련 격리 대상을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으로 제한한 탓에 무방비로 건양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흘 뒤인 5월 31일, 1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과 병원 측은 허 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도 격리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허 씨는 6월 1일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에야 병원 측은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허 씨를 1인실에 격리시키고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도대체 허 씨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메르스에 걸렸대요. 의심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메르스 환자가 안 왔는데 무슨 메르스냐. 그래서 저는 마스크도 안 끼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열난다 그래갖고 38.5도, 39도 가갖고 열난다 그래갖고 저는 걱정이 돼서 이제 들어가 봤죠. 가봤더니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허 씨는 6월 5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뒤늦게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9일 만인 6월 24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월 28일 날 그 사람이 와서 건양대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와서 충남대 병원에 5월 30일 날 보냈을 때만 해도 격리를 그렇게 딱 했더라면, 빨리 치료를 했더라면 아버지 이렇게 사망하실 수 있는, 건강하시면 사망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원 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질본에서부터 우리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다 저 질본하고 다 저 협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조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가왈부 지금 그분하고 할 게 아니에요. 폐암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병상에 있는 아내는 아직 남편의 사망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어머니가 폐암이신데 그걸 말씀드리면 충격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병원 관계자분들도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허영강 씨는 정부와 병원의 초기 대응만 적절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멀쩡하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니 국가나 병원 관계자들이 와갖고 아, 우리 좀 뭐 잘못됐다 미안하다 그런 말 사과가 없었어요.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너희들 소송해라.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종식선언을 하고 좀 조용해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김영지 씨와 허영강 씨는 국가와 병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투석실에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79살 남성의 가족들도 이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에서 좀 해서 이런 걸 처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진짜 회사 다니고 사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뭐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처를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 아니에요? 주위의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왔을 때 또 똑같이 정부들은 이렇게 뭐 실수를 하게 되고 똑같은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사실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알고 그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요.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